여러분, 메이튼의 이름의 유래를 아십니까?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메이튼. 네, 메이튼. 우리가 흔히 이제 농담으로 마통. 마통이라고 부르는 네, 마통. 여러분들의 마통을 부르는 그런 기타.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아니고요. 마이너스 통장. 네. 메이튼이라는 게 이제 저희가 그 옛날에 분명히 이거를 알아봤을 텐데 우리가 이 버즈비 TV에서 하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참 좋은 게 정말 잡지식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 맞아. 잡지식들이 남질 않아. 어마어마한 휘발성. 그렇죠. 정말 수많은 이야기들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한번 할 때마다 뭔가 이렇게 새로 와 이게 그랬구나 이러고 싶은 것들이 맞아, 굉장히 맞아. 많죠. 그래서 우리가 그 버즈비 초창기 때는 기어타임스 하고 이럴 때 이런 차트들도 없었던 없었죠. 게 맞아요. 이게 2010 뭐 이 차트를 만들기 시작한 17년쯤부터 17년쯤부터 이게 이걸 만들었었어요 차트를. 근데 이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전까지 했었던 것들이 너무 기억이 안 나니까. 맞아요. 우리가 예전에 뭐라고 했었는지 자료도 남아 있지 않고 음흠. 근데 이제 이 악기들도 그 전까지는 한 2017년 이때까지는 계속해서 새로운 모델들이 나오는 거를 새로 리뷰하는 거였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같은 모델들의 연도가 다른 모델들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했던 모델들을 점수 체계가 바뀌면서 이제 새롭게 리바이벌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예전에 우리가 했던 것들이 문서로라도 뭔가 남아 있지 않으면은 맞아요. 이렇게 그 여러분들께 연속성 있는 리뷰를 해드리는 거에 한계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노래방 그 책자처럼 책자처럼 이제 이렇게 해갖고 역사를 만드는 거죠. 늘 복습을 하면서 이렇게 보내드리는 게 이제 저희가 한 물량이 한 사람의 기억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물량이 아니게 됐기 때문에 용량 초과요. 그렇죠.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걸 봐도 다 새로워. 다시 봐도 이 한 줄 평은 뭐야? 막 이런 거 말해 주잖아요. 그래서 니 왜 이렇게 얘기했지? 그러니까 이거 왜 뭐야? 이거 의도가 뭐야? 그래서 요새는 한 줄 평을 쓸 때 좀 특이한 한 줄 평들 있잖아요. 네. 그거는 왜 그런 한 줄 평을 줬는지 옆에다 부연을 제가 따로 써놔요. 기억이 안 나니까 맞아. 0.01mm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맞아. 뭔 소리야 0.01mm. 그럼 이제 리뷰 찾아보면은 목 넘김이 좋대 담배 얘기였어 그래서 요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자료로 남기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메이튼도 진짜 와 맞다 막 이러면서 예전에 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완전 까맣게 잊고 있었다 맞아요 메이튼의 설립자 이름이 빌 메이라는 사람입니다 빌 메이 빌 메이 그리고 그의 형제인 렉 메이 둘이서 같이 이제 1946년도에 메이튼을 설립을 했는데 그러니까 빌 메이의 사운드라는 얘기였어요 메이스톤이요 메이 네, 그래서 메이톤 메이톤 하다가 그게 이제 메이튼으로 메이톤. 브랜드 이름이 된 맞아요. 그런 이게 굉장히 뭐랄까 아주 단순한 내용이기 이름, 때문에 네, 네. 자 그리고 EBG808 오늘 아티스트 모델을 같이 해볼 건데 이 808이라는 바디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 우리가 찾아보려고 했으나 808 바디의 그 쉐입 뭐 세부 수치 이런 것들은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걸 왜 네이밍을 808이라고 했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뭐 Y808, 뭐 808 민스 뭐 다양하게 뭐 해봤는데 결국에는 왜 그런지 찾는 건 실패했고 혹시나 808 이름의 유래를 아시는 분은 밑에 댓글로 저에게 알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고요. 오늘은 일단 808이라는 바디의 사이즈가 어떤지만 말씀드릴게요. 808은 5M보다 작습니다. 네. 이 위에서 봤을 때 쉐입은 5M보다 작아요. 근데 헌데 네, 요게 그 두께가 요렇게 보면 네, 거기가 확 두껍습니다. 보통 저희가 좀 두껍다고 하는 드레드넛이 118mm 나오면 와 진짜 두껍다 이런 느낌이고 보통 드레드넛은 뭐 114에서 118 사이 그리고 뭐 OM 바디나 이렇게 되면 딥 바디가 아닌 딥바디. 이상 뭐 104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119 그러니까 여기 위에서 봤을 때는 OM보다 조금 작으나 옆으로 봤을 때는 OM보다 훨씬 두꺼운 예, 저희랑 좀 비슷해요. 앞에서 봤을 때 날씬해 보이는데 옆에서 봤을 때 뚱뚱해 보이는데 뚱뚱해 보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어퍼보트를 여기를 두께를 재보면은 여긴 진짜 얼마 안 나오거든요. 103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를 내려가면 이제 거의 120에 가까운 진짜 뒷바디 같은 느낌이네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특화되어 있는 분야를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 라이브에 특화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라이브에 특화가 되어 있다라는 거는 이제 착용감 자체가 편안하다는 건데 바디 자체가 작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부족한 울림을 여기 두께를 통해서 이제 앞뒤로. 올려주는 네,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라이브에 특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앰프 장치를 통해서 아예 플러그드인 사운드, 언플러그드 마이킹 사운드 말고 플러그드인 사운드로 활용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기타죠. 대표적으로는 그렇죠. 톰 에마뉴엘, 네, 지구 대표 어쿠스틱 기타리스트 톰 에마뉴엘. 메이튼의 픽업이 참 좋죠. 네, 그렇습니다. 또 키스 어반, 피터 프렘튼 이런 기타리스트 분들이 메이튼을 라이브용으로, 특히 플러그드인용으로 앰프 사운드로 라인 사운드죠. 아주 적극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이고 그런 모델입니다. 자, 808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저희가 이번에 808 특집이에요. 시리즈는 다 다릅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은 바디만 808. 네, 바디만 808이고 시리즈 자체는 살펴볼게요. 자, 시리즈가 하나는 오스트레일리안 시리즈, 하나는 EBG 시리즈, 하나는 메시아 시리즈, 이렇게 세 가지 시리즈로 나뉘는데 바디를 저희가 전부 다 808로 통일을 해서 808 특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은 EBG 808 아티스트 시리즈고요.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Made in Australia, 전장은 102cm, 무게는 2.08kg, 두께는 119mm, 아주 두껍죠. 구프레 띠뚤레 78mm, 쉐입 808, 상판은 AAA 셀렉트 그레이드, 시에티카스 프로스탑이고요. 축구판은 AA 그레이드의 블랙우드입니다. 굉장히 블랙우드가 또 메이튼에서 굉장히 잘 사용되는 목재 중에 하나죠. 오늘 하는 것 중에는 이번 시간에 808 아티스트와 다음 시간에 오스트레일리안 EA808이 블랙우드 축구판이 사용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시간에는 메시아만 인디안 로즈우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피니쉬는 내추럴 세틴, 네, 내추럴 세틴 내추럴로 아주 나무 질감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맞습니다. 그런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넥은 셀렉트 퀸슬랜드 메이플 넥입니다. 네, 마호가니가 아니에요. 헤드머신은 골드 글로벌 오토매틱 사용이 되어 있고요. 본넛의 44.1mm 너비, 지판은 에보니, 지판 곡률 반지름은 12인치 305mm, 스케일 길이는 648mm 25.5인치입니다. 프레스는 21 체스카 FW43080 프레시 사용이 되어 있고요. 프리앰프는 AP5 프로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메이튼의 어떤 저808 모양의 피지컬과 궁합이 굉장히 좋아서 플러그드인 사운드로 아주 많이 활용이 되는 픽업이죠. 브릿지는 에보니 브릿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사운드가 일단 힘이 넘치죠. 왜 제가 힘이 넘친다고 얘기를 했냐면 개방현을 하나도 안 쳤어요. 아, 그래요? 근데도 사운드가 치고 나오죠. 네. 그죠? 이걸 이제 오픈해서 쳐보겠습니다. 네. 아, 그런 사운드, 그런 몸매 있죠. 힘줄 다 보이는 몸매. 그 핏줄이랑 힘줄이랑 다 보이는. 스코 캥거루 알죠? 어, 캥거루 느낌. 어, 캥거루 어, 그런 느낌. 단단한 그 느낌. 와, 단단해요. 멋있다. 네, 엄청 단단해요. 네, 네, 남성적인 그런 느낌의 블랙우드. 이게 막 근육질에 피지컬이 느껴지는. 피지컬이. 네. 이런 느낌이죠. 좋아요. 아,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부드러운 느낌보다는 뭐랄까 약간 이렇게 탱글탱글한 느낌이 훨씬 더 강하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사운드입니다.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때요? 진짜 이 깊은 피지컬이 느껴지는 네, 깊이감이 그 느껴지죠? 속이 네, 느껴지죠? 그렇습니다. 좋아요. 요 몸바사 이런 거 한번 쳐주시면 안 돼요? 한번 쳐볼까요? 네. 그죠? 요런 느낌. 어, 공연용으로 쓸 때 플러그드 사운드. 자, 여기서 이제 마이크를 제외하고 치면 이렇게 됩니다. 네. 근데 마이크를 키게 되면 네. 네. 실제로 톰 에마뉴엘은 그죠? 마이크를 굉장히 높게 해 놓고 사용을 하죠. 엄청 크게 해 놓고. 네. 이런 사운드예요.
네. 네, 이런 거죠. 이게 뭔가 좀 투박하고 억센 느낌의 매력은 오히려 깁슨보다 한 수 위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저 디자인적으로도 전혀 무광의 피니쉬 이런 것들이 그 호주의 약간 사막 환경 같은 걸 떠올리게 하고 아, 맞아. 그리고 그런 어떤 근육질의 느낌이나 피지컬이 아까 명호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약간 수분기가 쫙 빠진 핏줄이 툭툭 튀어나와 있는 그런 막 야생 캥거루의 그런 근육 같은 맞아, 느낌이다 맞아. 보니까 되게 질감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야들야들하고 뭐 이렇게 샤랄랄라한 그런 느낌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멀고요. 굉장히 그 좀 기운 기운이 느껴지는 어떤 기상이 느껴지는 야성미가 이 메이튼의 특징이다 보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다루기 쉬운 기타가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가 메이튼 얘기하면서 맨날 얘기하는 게 야 이거 치기 어렵다 이 소리가 맞아요. 솔직히 나옵니다. 근데 이 매력이 뻑뻑하고. 어 맞아요. 워낙에 좀 독특한 매력이다 보니까 이걸 잘 다루면은 진짜로 굉장히 좀 멋있는 느낌이 있어요. 맞습니다. 약간 무슨 산 되게 산 잘 타는 산악인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 이런 기타를 가지고 그렇게 부드럽게 치고 그러니까 그렇게 화려하게 말도 치고 말도 안 되지. 토미 매뉴얼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근데 예전에 진짜 저 처음에 토미 매뉴얼 곡으로 예전에 초창기 때 메이튼 리뷰를 하고 나서 아 토미 엠마뉴엘이 기타가 치기 편한 기타인 게 아니고 그냥 미친 듯이 잘 치는 사람이 거였구나. 사람이 진짜 잘 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매력이 나왔던 거구나 이 생각이 들 만큼 좋은 기타인데 쉬운 기타는 아닙니다. 맞습니다. 확실하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이건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이거는 러브송 들려드리겠습니다. 러브송 네 아주 건조한 사랑이 되겠군요. 아주 뭐랄까 우리에게는 리버브라는 게 있잖아요. 아 그렇죠. 척박하고 건조한 사랑에 리버브 붙여서 아닌 척 한번 하고 들어보겠습니다. 뿅 좋아요. 네, 일단 뭐 리버브로 어떻게든 네, 부드러운 느낌을 내봤습니다만 네, 역시나 억센 그 매력이 있는 네. 네, 굉장히 다루기가 힘들죠. 강렬한 사랑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비지 808 아티스트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명호 씨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이거 사운드도 그렇고 다루기도 그렇고 뭐랄까 되게 말라있고 정말 수분기가 쫙 빠져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체지방 0.1% 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생존 전문가. 어허. 약간 그런 느낌이죠. 맞아요. 약간 그 베어 그릴스 같은 그런 느낌. 맞아 맞아 맞아.
어디 던져놔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느낌.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음씨가 사운드 29, 가성비 14, 편의성 13, 디자인 14, 총점 70점. 턱걸이 했네요. 네. 저는 사운드 28, 가성비 14, 편의성 14, 디자인 15, 총점은 71, 평균 점수는 70.5입니다. 진짜 70을 턱걸이를 했네요. 저는 솔직히 이 메이튼이라는 브랜드가 갖는 어떠한 그래도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좋은 호주 대표 기타라는 그렇죠.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70점 중반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약간은 아무래도 그쵸 이게 왜냐하면은 그 범용성이라든가 그렇죠.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치기 어렵다라는 그렇죠. 게 쉽지 않다라는 친절함이 게 약간 떨어진다.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추천을 해주기 쉬운 기타는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점수가 되게 좀 조심스러웠던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이것도 뭐 어디까지나 저희 취향이 반영된 거긴 하지만 디자인적으로 메이튼을 유독 좋아하시는 분들은 딱히 없더라고요. 예. 디자인적으로 보면은 메이튼의 어떤 정체성을 확고하게 느껴지나 이것이 심미적인 어떤 포인트로 음흠. 확실한 게 뭔가 있나라고 했을 때 취향인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막 그렇게까지 디자인 점수가 지금 높게 나오지 않은 것도 약간 점수가 의외로 낮게 나오는데 좀 한몫한 것 같아요. 그리고 메이튼을 약간 매니악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메이튼만 찾으시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매력이 딱 빠져드신 분들한테는 정말 딱 맞는 기타일 것이고 이게 그렇죠. 전체적인 걸 평으로 봤을 때는 맞아요. 이렇게 그냥 무난하고 무난하게 있는 기타는 아니에요. 그치, 무난하게 이렇게 추천해줄 수 있는 기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저희가 처음에 메이튼을 항상 리뷰를 할 때마다 처음에 빼놓지 않고 하는 얘기가 마니아층이 확실한 기타. 그렇죠. 네, 마니아들의 기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게 기본적으로 아주 제너럴한 감성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는 아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그런 부연 설명들을 늘 드리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스트레일리안 EA808을 할 건데 가격대가 이제 30만 원 정도 조금 더 올라갑니다. 한 25만 원 정도 올라가네요. 지금 289만 9천원 다음 시간은 314만 넘는구나. 네, 300대는 또 어떤 사운드를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일단 상판이 달라요. 상판이 분야라는 목재인데요. 분야 이것도 저희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이튼 3시간 연속으로 방송될 예정이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